자,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집이라고 표현한 게 지금 육신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육신이고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되게 오염된 몸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거 색신이라고 합니다. 색깔 있는 몸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불교에도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육신은 색신인데, 유루의 색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염된 색신. 여기 루가 있을 유자에 번뇌 루자입니다. 번뇌가 많은 몸이 있고요. 색신이 있고, 요 겉사람은, 요, 속사람이라기보다는 속사람의 몸이 되는 이 색신이 있어요. 이거는 청정색신이라고 합니다. 청정색신. 이거를 불교 용어 하나만 알고 가죠. 인과응보의 보자 써서 보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성취한 청정한 과보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공부를 닦아서 얻은 청정한 몸. 이거는 없을 무자에서 무루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독교도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게 불교, 달라이라마 존자 강의하시는 거 보면 이거예요. 유루의 색신을 이제 떠나서 무루의 색신을 얻어라. 이게 보살의 공부예요. 재밌죠? 그럼 이게 지금 불교식, 기독교식으로 뭐예요? 오염된 몸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장막으로 만든 집. 좀 허름한 오염된 집인 거예요. 더러운 집, 때가 묻은 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무너져야 돼요. 이건 사멸하는 몸이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청정하지 못하니까. 그 몸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 인간의 혈육으로 나온 게 아닌 이 소리입니다. 뭐 손으로 우리가 몸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육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집, 영적인 몸입니다. 부활체, 청정한 색신인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신. 이 보신이 사는 곳이 정토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다 연결된다니까요. 이 보신이 사는 세계는 보신이 사니까 보토겠지. 맞습니다. 보토를 다른 이름으로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땅. 이쪽은요. 이 더러운 색신이 사는 땅은 예토. 더러운 땅. 더러울 예자, 똥 예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더러울 예자, 더러운 땅. 장막집 버리고, 그러면 장막집이 사는 세계는 어디예요? 이 세계.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느님이 지어주신 청정한 몸 입고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특히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직접 제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장차 올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이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천국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구현됐어요.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을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만들자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죠. 사도 요한은 그 모셨던 제자라 그런지 요한계시록 보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요, 입장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바래요. 그래서 휴거론의 주장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더 유대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최고 엘리트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고 이런 개념이 다시 휴거론이 있죠. 사도 바울 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팔 불때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좀비로 일어서면 안 돼요. 영적인 시체는 뭐죠? 영적인 몸으로 일어서고 또 어때요? 한쪽에서는 자,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바로 영적인 옷을 입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시냐면 지상까지 안 와요. 구름 위까지 오셔서 구름 위에서 만나서 거기서 천국이 펼쳐집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구분 안 하고 막 읽으시면 이게 다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휴거론자입니다. 우리가 올라간다. 왜? 지상은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지상의 이 땅적인 거는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산다. 그래서 아까 같이 말이 좀 매정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죽었다. 끝났다. 아시겠죠? 예수님적이진 않아요. 요거는 또 바울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예수님하고는 다른 입장이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자꾸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이제 그 우리한테도 하늘에 있는 내가 입을 옷이 있다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게 사실은 집이면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불교도 보세요. 불교도 그 나라이면서 몸이에요. 이게 한 세트예요. 몸과 그 나라 한 세트입니다. 유루의 몸과 예토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려면,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나라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접속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게임의 캐릭터가 있어야죠. 분명히 이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는요, 꿈속에 몸이 있어요. 이 몸이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꿈속에 몸이 따로 있어요. 항상 그 나라와 그 몸은 한 세트입니다. 이걸 아니까 하늘나라의 집이라는 건 하늘나라에 살아갈 내 몸이에요. 하늘나라의 몸이 있는 걸 알고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몸에다가 지금 덧입혀주세요. 이거죠. 덧입혀서 내가,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바울도 이 얘기는 죽은 뒤는 아니겠죠. 죽은 뒤면은 이 옷 벗고 입고 갈래요인데, 바울 이런 아까 말했던 분명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고 믿는 바울마저도 뭘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몸을 덧입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바울은 뭔가 답이 없었던 것 같다는 게 이런 거죠. 예수님 말 들은 건 있으시니까 아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경지를 추구한 게 아닌가도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분도 부활의 날 기다리는 분인데 지금 빌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나 살았을 때 좀 어떻게 좀 땡겨서 받으면 안 될까요? 하늘나라에 내 집이 나 그 집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장차 내 집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좀 내가 미리 좀 받고 싶다.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처소는 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처할 곳. 자, 바울한테 우리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추한 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집 벗고 살아서 더 온전해지고 싶은 거죠.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처럼 부활까지 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때 살아서 부활체를 입은 걸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바라는 건 그걸 겁니다. 지금 살아서 영화까지 얻는 거. 근데 바라는데 바울은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이 없으시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결국 뭘 기다려야 돼요? 바울은 부활의 날을 기다릴 수 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분도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런 또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영화까지 이런 사도도 있다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영화까지 얻으라고 했고 천국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래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 많고 그들이 정복하리라 했는데 언제 심판에 날 때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정복하리라. 지금 이미 침략하는 자가 많다. 하늘나라로 밀고 들어가고 있다. 내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지금 그 전에 구약만 읽던 사람들은 천국의 침략을 못한 거예요. 예언자들이 전할 때는 침략을 못하다가 예언자들의 시대가 요한으로 끝나고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이래 침략하는 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정복할 것이다. 그 침략자 중에 분명히 정복자도 나온다. 나왔는지 안 나온지 모르지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천국의 침략과 정복입니다. 사실은 하늘나라에나 있는 집을 내가 지금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덧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은 우리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영생의 몸이 없는 게 싫습니다. 이겁니다. 이 장막을 벗었을 때 하늘나라의 옷을 입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오. 내가 지금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몸을 오직 덧입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옷을 하나 덧입혀 주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질 이 육신이 영적인 몸에 삼켜지길 바랍니다. 살아서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입니다. 바울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 주장대로 심판의 날 까지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이 영적인 몸을 받고 싶다는 게 예수님 말씀에도 있는 말씀이니까 이건 타당한 기도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오늘 안에도 있는 자료인데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럼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런 존재들도 심판의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갈증일 수 있어요. 살아서 영적 육체에 대한 어떤 더 답을 더 내고 싶은. 왜냐하면 내 피와 살을 먹어라가 영적 육체를 얻어라예요. 살아서. 그런데 그걸 완전히 얻어버리면 그냥 천국 가시겠죠. 근데 살아서 이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려는 노력, 그게 지금 천주교에서 영성체를 계속 하잖아요. 살아서 계속 덧립기를 바라는 의식입니다. 사실은 영성체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피와 살을 진짜 먹은 존재라 하더라도 바로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었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이런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나 완전히 덧입고 올라가고 싶다는 말도 가능하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영적 육체를 덧입어 놓고 기다리고 싶다. 심판의 날까지. 이해되시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영화에 대한 더 답을 얻고 싶다라는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답은 안 하는 게 모르니까 바울의 입장은 여지는 제가 열어놓는 거예요. 성경적인 제가 지금 추측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 두 길이 다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정합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이를 보증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성령은 영생의 보증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성령은 영생의 보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내가 받았으니 내 안에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바울이 내 안에서 성령이 안 꺼지니 욕심이 나는 거 이제 혼도 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혼을 성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더 성스럽게 하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생을 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소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옷 입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천국에 확실히 통치권자로서 들어가는 그 길은 영화, 그 영광을 입어서 내가 그 영적인 몸을 입는 거죠. 그거를 이제 소원하는 건데 두 가지가 가능하다. 왜냐, 요한복음 말씀대로라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영적인 육체에 대한 답을 미리 얻어놔야 돼요. 그래야 심판에 날 때도 부활이 가능해요. 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심판에 날 때 부활시켜줄게. 너는 이미 영생을 얻은 셈이야. 그런 차원에서도 영적 육체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살아서 바로 영화를 얻어 가고 싶다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제자들이라면 영화에 대한 어떤 힌트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답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면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칭의 성화, 보통은요, 칭의 성화를 열심히 안 닦기 때문에 영화까지 욕심도 안 나요. 그냥 뭐 하늘이 쏴주시겠지. 근데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간절한 거예요. 지금 성화까지 내가 나아가서 이게 성화구나 답을 얻은 사람들은 영화에 대해 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성경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바울이 우리 처지가 이미 성화의 이렇게 성령의 익은 열매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성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영화를 줘서 영화를 우리한테 그 얻게 해서 천국에 제대로 통치권자로 들어가게 해주기만 이미 칭의 성화까지는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를 사도 바울이 주장할 때는요, 자기가 지금 어느 레벨이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영화가 지금 본인한테는 되게 갈증나는 영역인 거예요. 영화만 얻어서 천국 제대로 정문 열고 들어가고 싶다 하신 이게 갈망이죠. 요즘 목사님들 하는 얘기대로도 맞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은 보장돼 있습니다. 단 가서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열심히 하라고 하신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은 맞지 않나요? 상급이 다를 수 있다. 아미타 정토 사상 할 때 들으셨죠? 그때도 정토는 다 데려갑니다. 가서 상급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거기 가서 레벨이 다르면 그 처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공부를 해놨으니까 바울도 욕심이 더 나는 거죠. 더 영화까지 지금 좀 영적인 몸을 하늘이 덧입혀주면 좋겠다.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이 욕심 벗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 제 말 오해하셔서 그래? 영화 얻고 싶어? 그래 그 욕심 버리고 가자. 이게 아니고
나는 왜냐, 아직 사역을 더 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사역을 더 하고 싶은데, 더 내가 온전해져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영적 육체에 대한 어떤 더 답을 얻고 싶은 부분이죠. 왜냐, 영적 육체에 대해서 되게 말 많이 해놓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갈망이 많았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볼땐 분명히 자명하게 보여요. 영적 육체를 얻어야 답이라는 게 누구보다 선명히 보였을 거예요. 이게 답이다. 그게 답이라는 걸 아는데 뭔가 갈증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자가 물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온다는 것인가? 이렇게, 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좀비냐? 이제 이런 식 질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그대가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육신은 죽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육신은 죽는 게 맞아.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지. 육신이 죽어야 영적인 몸이 생기지.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유대인들도 부활을 이미 주장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날을 이미 정해놨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날 다시 부활하고 싶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이게 나비 애벌레 같은 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에고치 안에 들어갔다가,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에 죽어 있다가, 하느님이 올때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받으면, 누에고치에서 뭐가 나와요? 시체가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활을 해가지고 날아 올라간다는 게 우하등선입니다. 신선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하등선. 나비가 날개가 생기는 게 우하죠. 기두자 써서 우하등선. 나비가 돼서 하늘 천국으로 우하등천이겠죠. 우하등천. 우하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바울 사상이 딱 한마디로 우하등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은 이제 벗어야 할 허물이 돼요. 허물. 나비가 허물 벗고 날아 올라가듯이 내 본체는 영적인 몸이고 허물이 지금 이 장막집, 이 육신의 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대가 뿌리는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납니다.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네 육신이 하늘나라 갈그 육신이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네 육신이 죽어야 진짜 알곡이 나온다. 단지 밀이나 다른 곡식의 씨앗일 뿐입니다. 그냥 씨앗이야. 진짜 얻으려는 알곡, 밀이나 곡식은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는 거야. 죽은 사람들도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어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아까 나비의 우하 현상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울은 확실히 이렇게 자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지금 이게 진화의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더 진화해서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영혼은, 근데 지금 보세요. 바울은 영혼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한 말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다. 그 본인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서, 자신도 닦고 남도 전도하고 평생 아주 제대로 보살로 사신 분인데 원하는 게또 뭐겠어요? 하나 더 원하는 게 요거죠. 내 영혼은 이미 천국에 사는데 영적인 육체를 얻어야 제대로 천국 간다. 저 밑에 하나 건너서 보실래요? 먼저 바울 말이 찢어져 있어서요. 물질적 육체가 있다면 영적인 육체도 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썩어서 부패하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물려받으려면 영적 육체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의 평소 아주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랄 만하죠, 계속. 제발 내 소원 하나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몸 얻는 게 소원입니다. 여기 바울은 영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영적 육체에 이렇게 또 몰입하신 거예요. 이걸 초심자가 막 영적 육체에 몰입하시면 안 돼요. 초심자는 지금 뭐에 몰입해야 돼? 칭의 성화에 몰입해야죠. 이건 바울이니까 맞는 말이죠. 바울이니까 칭의 성화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의 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냥 진짜 영생경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영생과 사랑만 얘기하는 경입니다. 영생경, 사랑경인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을 뿐이나
이게 지금 영생을 못 얻은 존재입니다. 그냥 딱 진짜 육신만이, 육신밖에 새로울 게 없는 존재. 근데 그 육신이 진리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육체만 아끼는 자는 육체 잃고 끝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육체로부터 초월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울도 이런 구절에 영향을 받아서 아까 그런 말 했다고 봐야겠죠. 이해되시죠? 여전히 영화는 미스테리죠. 다 좋은데 뭐 막 말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바울도 답답하시니까 써놓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 파트라서 이 글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예수님도 뭘 바라고 있었어요? 영화. 내가 영화로워지기를. 그 영화는 뭐죠? 죽음에서의 부활.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텐데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하십시오. 사람들 눈에 보는 부활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소리죠. 이미 본인은 부활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영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걸 영화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해서 부활하는 걸 영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아들한테 먼저 영화를 주셔서 아들한테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영광이 꼭 부활은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 중에 영광스러워진다는 게 지금 부활한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지금 북이 영화의 영화인데 부활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영화라는 말이 꼭 영생과 관련 있는 말 자체는 아니잖아요. 영화라는 말이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죠. 저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거죠. 칭의 성화를 내가 열심히 닦았으니 하느님 저한테 영광스럽게 저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영적 육체를 얻는 걸 말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그 맥락 속에서.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어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게 죽음의 부활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한다는 건 아니죠. 영광스러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영생 줄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영생 권한을 받았는데 본인은 영생을 못 얻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모든 만민한테 생명을 줄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부활인 거고요.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칭의, 성화, 영화를 다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 자, 여기가 예수님이죠. 예수.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좀 더 선을 분명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입니다. 성도라고 하죠. 성도. 이쪽은 성자. 성도만 돼도 여기 성인 성자 먹은 거예요, 여러분. 칭의만 해도 여러분 성인 성자 붙습니다. 이미 성자의 부류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에서 성자다 해도요, 칭의 얻은 존재들밖에 안 돼요. 성자가 엄청난 경지가 아니고 칭의를 얻은 존재가 사실은 성자입니다. 성도가 성자예요. 성도는 복수형이고 단수로 하면 성자예요, 원래. 자, 그런데 한 성령이죠.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이에요. 예수님하고 지금 그리스도랑 나랑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서 성령을 체험해도 칭의 단계에서 체험해봤자 성화도 안 돼 있고 지금 영화도 못 얻었는데 내 성령은 좀 남들보다 좀 무지무능한가 하게 좀 능력이 없나 싶어요. 그런데 같은 성령인데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죠. 예수님은 또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자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미 얘기하셨죠. 자, 그때 예수님이 부활도 못하셨으면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이 되나요? 나는 생명이다.
영생 주러 왔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영생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영생 주러 오신 분. 이게 뭐예요? 길과 진리가 뭐겠어요? 빛이요. 같은 겁니다. 이거는 길이나 길이 진리죠. 빛이면서 생명이라는 거. 요한복음 주제입니다. 빛이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가예요. 요한복음. 빛이면서 생명이신. 빛으로 우리 길을 안내해 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과 진리를 보여주는 존재이고 동시에 생명 덩어리입니다. 자, 원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떤 자리예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원래 진리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온전히 발현된 이 인격, 지금 혼과 육을 지닌 인격이죠. 영까지 써볼게요. 영혼 육을 지닌 이 인격이 성령이 영 자리를, 영의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온전히 구현돼가지고 이 안에서 예, 온전히 구현돼서 영혼육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성화돼버리고 영화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인격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버린 겁니다. 생명력이 온전히 꼭 피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부활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생명인 존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냥 살아나시는 거죠. 원래 생명 덩어리니까. 살아서 이미 영적인 하늘나라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니까. 그걸 보여준 게 변화산 사건이고 제자들한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길이오 진리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 문제로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성령을 먼저 찾고 칭의. 길을 지시해 주는 건 성화입니다. 성화. 생명을 주는 건요. 영화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진짜 잘 갖다 붙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진리니까. 자명해서 그래요. 성령을 깨달으면 칭의. 성령이 제시하는 진리, 길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성화. 성령이 주는 생명을 여러분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예수님처럼 먹으면? 그럼 여러분 영화. 부활체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에너지는 다 있어요. 그 에너지를 거듭나게 해서 이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 있던 이 백이 거듭나서 성령의 몸이 돼주는 거예요. 재료는 원래 깔려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용어비결 책에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 영화 우주전쟁 보셨나요? 외계인이 오래전에 지구에다가 그 자기들 탈 우주선 같은 거 이미 그 로봇 같은 거 심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벼락칠 때 자기들이 내려와가지고 땅 속에서 이미 심어놨던 그 로봇하고 지구를 정복하러 나오죠. 그 영화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도 영어 비결의 책에 개정판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 이미 단전도 다 매설돼 있고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에너지체가 깔려 있어요. 땅 속에 몸 속에. 벼락치듯이 여러분 정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딱 그 에너지체 타면요. 이 에너지체가 각성됩니다. 그때부터 에너지체 변화가 시작돼.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해도 성령 각성만 돼도 에너지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지금 땅 속에 있는 에너지체를 꺼내서 쓰려면 기운이 더 필요해요.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그때 에너지를 호흡으로 아니 하느님이 호흡으로 우주 에너지를 끌어다 쓰게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호흡만 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중세 수도자들도 각자 자기들대로 호흡법이 있습니다. 호흡만 적절하게 하시면 몸 안에 성령 에너지가 힘을 받으면서 조력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체를 여러분의 새로운 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동양에서는 신선사상이고 기독교에서 부활체 얻는 거예요. 영화현상. 이해되세요? 원래 있는 거 살려 쓰는 거지 없는 거 가지고 막 우주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만들어주려면 이거 막 없는 거 가지고 새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필요한 거 다 깔아놨어요. 성령도 사실 다 잠복돼 있잖아요. 다시 각성해서 쓰는 거. 성령 받아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각성하는 거지. 여러분 영적 문제만 아니라 이런 육적인 문제도 여러분 몸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도마복음 보시면 그런 영화의 비밀을 써놓은 게 도마복음인데 도마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몸에 그런 거를 다 이런 비천한 몸에 그런 고귀한 거를 다 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는 구절 제가 그걸 100으로 풀었어요. 도마복음 강의할 때 우리 몸 안에 이미 다 깔아놨 영생의 비밀도 우리 몸 안에 이미 다 심겨져 있어요.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이 되면 자 한쪽으로는 자 길 이 성령 각성되면 1차적으로 이 성령은 평안을 주겠죠. 우리한테 평안을 주면서 동시에 길과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생명 에너지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영화를 얻게 해줍니다. 자 예수님 배제하고 봐도 충분히 이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안 빌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내 이름으로 빌어라. 내가 아버지랑 이렇게 하나 됐듯이 그대들도 나랑 하나가 되라. 왜 나한테 자꾸 연합하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나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에서 이렇게 받아내려면 나도 힘들었다. 그대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근데 그대들은 다행이다. 내가 있다. 나를 활용하라. 왜? 자 보세요. 차가운 쇠공이에요. 타는 불이에요. 여기는요. 재질은 차가운 쇠공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불덩이에요. 자, 타오르는 쇠공은 이미 불입니다. 타오르는 쇠공을 여기다 태우면 여기 타요. 이미 불덩이라고요. 식으면 쇠공이에요. 똑같이. 똑같은 재질인데 성령으로 불타고 있을 때는 불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가 된다는 건요. 진리가 확장된 겁니다. 확장돼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말도 해줄 수 있고 감정도 느낄 수 있는 성령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불을 쫓다가 좌절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불덩이, 생명 덩어리를 활용하라. 그러니까 나랑 연합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는 사실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구하다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이후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 계속 기도하면 근데 사실은요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에고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대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 같죠? 성령이 임하신 분은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 일반 그냥 기독교 가입만 한 성도 차원이고 성령 안에서 진짜 거듭난 성도는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한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개념이 돼버립니다. 성령이 주체가 돼. 왜? 성령의 현전 속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주예요, 성령이 주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성령이 주고 내 안에 사는 성령의 드러난 모습이 그리스도니까 성령이 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서 주가 되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요 내 에고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는 기도가 되니까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칭의를 얻은 사람은 깨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진리와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 에너지 충만한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씹어 먹어라 했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그대로 진짜 먹어서 내 몸에 채우게 돼요. 내 피와 살이 성령 에너지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 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길과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 여러분 몸을 거듭나게 해줘요. 자, 이거 예수님은 이렇게 공부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게? 똑같은 현상도? 성령이 주는 평안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돼요. 성령이 주는 진리가 길과 진리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배운 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생명도, 성령이 주는 이 생명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성체가 내 몸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영성체 미사를 아무리 한들 먹을 때마다 오늘 떡이 좀 다 맛이 간이 잘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식 생각이나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만나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덩어리가 돼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요? 그 외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예수님 피와 살을 드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주는 영적 에너지를 성령의 에너지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내 피와 살을 못 먹으면 절대 영생 못 해.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그게 뭡니까? 성령이 주는 피와 살의 에너지, 영적 육체의 비밀을 풀어라 이거죠. 성령이 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평안을 남겨주고 가마 내 평안 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뭐였어요? 성령 받아라 다음에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가 가르쳤던 진리 다 다시 가르쳐 줄 거야. 왜? 성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령이 내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그리스도는. 재밌죠? 근데 본인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실상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령의 진리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성령의 평안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온전히 얻으신 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모든 아이템을 내가 다 먹었으니까 내가 아이템이요라고. 나한테 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 이때까지 생명을 못 얻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하느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때 생명을 얻었다고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으신 분이 돼요. 거긴 온전하고 죄 없는 분이 원래 재물감이지 하자 있는 존재가 재물이 되면 안 돼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그럴싸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느낌, 이 느낌으로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영생을 줄 권한이 나한테 있다 이런 게 뭔 얘기예요? 영생의 비밀을 나는 다 풀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영생 줄 수 있어. 아, 예. 제자들이, 아, 예, 그러세요. 나중에 부활이나 잘하세요.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그대들한테 영생 줄 권한이 있어. 뭔 소리입니까? 완전히 얻었다는 얘기예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싸준다기보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얻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얻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도 지금 십자가 때 부활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하는 분이 내가 영생 줄 권한이 나한테 있어. 고집 들리세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삶에 체험이 있으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파시는 분들은 저 무슨 소리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성의 삶을 사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다 이게 다 실전 팁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 해본 놈이 막 짓거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뇌피셜로 막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이라는 건 생명수를 말합니다. 성령 에너지로 거듭나라예요. 벌써 이게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안에 칭의, 성화가 들어있고 물로 거듭나라 안에 성령의 에너지로 거듭나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안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영화까지 전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영혼이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화를 자꾸 바라게 된 거예요. 이런 구절 때문에. 육체는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가 본 그 풀인데 제가 좀 의역을 해봤어요. 뜻을 살려서 육체는 물질의 육체를 낳는 법이고 성령은 영적 육체를 낳는 법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성령이 물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지가 나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영생의 비밀입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의 답을 바로 주신 거예요. 이게 영생의 권한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권한이 있다고요? 지금 답을 바로 주신 거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 육은 육을 낳는데 영은 영을 낳는다. 그 영적인 육체를 얻어야만 천국 간다. 그럼 그렇게 니고데모가 바리새파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니네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스승 역할을 했느냐? 랍비라고 불렸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그 영화를 얻은 존재, 이 천국의 존재는 니네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또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너네가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고 해버립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뱃속에서, 그의 배에서, 그의 속에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그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진짜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서 우리 몸의 부활체를 온전히 만들어줘요. 이거 단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생명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솟구쳐가지고 여러분 몸 전체를 가득 채워서 꽉 채우면 여러분 몸 안에서 이게 이 육신을 허물벗고 그놈이 내 본래 모습이 돼가지고 우하 등천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밑에 떠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이게 자꾸 내 물이라고 하는 게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주는 건데, 아니 예수님도 성령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내 거 받아 이 소리가 성령한테 받아 같은 소리입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한테 받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육체적인 거면요 목마르겠죠. 육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생명수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생명 에너지, 결국 누가 줘요? 성령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영생에 이르게 해버린다. 영생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이거 다 리얼한 실전 팁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단전에서 에너지가 솟구쳐서 팔다리를 가득 채워요. 호스에 물 들어가면 꽉 차듯이 여러분 몸 안은 사실 지금 비어 있어요. 에너지가 꽉 차봐야 알아요. 이게 꽉 차면요 에너지가 빵빵하게 차 들어가야 팔다리로 아 이거구나 하는 이게 생명수가 온 몸에 꽉 차 솟구쳐가지고 샘처럼 솟구쳐서 꽉 채운다는 거구나. 그러면요 이게 육신이 죽어도 이놈이 내 육신을 대용이 되겠다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냥 만나보면 다 팔다리에 꽉 채워놓고 온몸에 꽉 채우고 있으면 이게 내 몸 대용이구나. 이게 본래 내 썩지 않는 몸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채워보지 않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만 차도 안 돼요. 막 샘처럼 솟구쳐서 생명수가 꽉 채우려면 그 호흡의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에서 오는 에너지만으로는 이게 안 돼요. 몸에서 기능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성령 에너지인데 내가 적절한 호흡을 통해서 그 도교에서 말한 태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 하는 분들도 얻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뱃속에서 이렇게 지금 벌써 뱃속에서 솟구쳐 나온다는 게 태식 증상입니다. 사실은 제 용호비결 책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증상인데 태식을 제 용호비결 책 보시면 동양의 도교에서도 태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식이라고 그래요. 신식 하나님의 숨이라고. 폐호흡이 인간적인 숨이면 단전히 숨을 쉬는 거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래요. 진짜 성령 에너지가 모이고 우리 몸 안을 채우고 모으고 채우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자리가 단전이고 그 자리를 지금 우린 단전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차크라라고 하죠. 차크라 수련을 통해서 각성되면요. 그게 내 에너지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채워져요. 내가 이제 호흡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호흡 안에 들어있는 숨 안에 들어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내 몸 안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냐?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한테서 에너지가 와야 되고 내가 호흡을 적절히 조절해 줌으로써 즉 율법도 내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내가 실천해줘야 되죠. 성령의 에너지도 내 몸 안에 제대로 받으려면요. 인간이 거들어줘야 됩니다. 그 거드는 작업이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내 몸 안에 그런 하나님의 숨이 온전히 기능하게 도와주면요. 내 단전에서 하나님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내 숨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을 쉬면서 내 몸 안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성령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그냥 성령 각성에서만 오는 성령 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도교의 이론을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만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자세한 방법이 유대교 까발라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개신교나 지금 천주교에 얼마나 자세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교 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도교에서 왜 단전히 변화를 일으키냐면 여러분 과일에서 꼭지가 뭐죠? 꼭지가? 나무랑 연결된 자리죠. 인간에서 그 과일 꼭지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배꼽이요, 배꼽.
배꼽에서 탯줄로 우리 엄마한테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이 양분이 탯줄로 전달됐죠. 산소나 다. 이 탯줄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는 왜 태식, 태아의 숨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숨쉰 게 아니라 태아에서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줘요. 이건 영적인 숨이죠. 영적인 숨을 계속 쉬게 해줬다고 해서 태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재밌게 뱃속에 가득 찬 물을 다 토해내면서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딱 토해내고 숨 쉴 수 있게 돼서 나와서 폐호흡을 시작하면서 나만의 삶을 살아요. 엄마로부터 분리해서 완전히. 근데 도교 수련자들은요, 수련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성령이, 그럼 나, 내 몸을 성령이 지배했죠. 도교에서는 내 몸을 하나님이 신령한 기운으로 내 몸을 키운 거예요. 하필 어제 낙태, 막 이런 낙태죄 한 다음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묘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키운 겁니다. 성령이 키우지 여러분이 무슨 의식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건사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난 뒤처럼. 그때 누가 내 몸을 다 기르게 해주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키운 겁니다. 기독교식으로는 성령이 키운 거예요. 성령이 숨쉬게 하고 성령이 내 몸을 다 관리한 겁니다. 내가 관리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의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성령이,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기운작용도 다 성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태아 속에서 숨을 쉬게 해준 그게 이 단전에 그 기능이 있어요. 숨 쉬는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필요가 없죠. 태어나면서 폐호흡하면서 이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용호비결 내용도 그거예요. 태아적 숨 쉬던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면 깨어나야 됩니다. 견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기독교식으로 성령 만나고 성령의 에너지로 다시 이 부분을 자극해서 여기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숨이 다시 회복돼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태아가 자랍니다. 이 육체의 태아가 아니라 부활체의 태아가 자라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꼭 태아라는 게 아니라 자라기, 내 몸을 자궁으로 해서 내 몸 안에서 부활체가 그 안에서 태아처럼 자라요. 그래서 또 태식이라고 그래요. 태식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교에서 태식. 엄마 뱃속에서 숨쉬던 단전의 능력. 엄마 뱃속의 숨, 그 능력을 가지고 했던. 자, 그걸 왜 회복하느냐. 성령의 숨이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숨쉬는 방식을 회복해버리면 내 몸 안에서 또 새로운 몸이 창조돼요. 그 몸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 도교 같으면 우하 등선. 그걸 가지고 천국이 지금 신선계에서, 신선 세상이죠. 우하 등선, 선계에 가겠다는 겁니다. 기본 발상은 비슷합니다. 그거 원래 그 우리 민족에서 나간 거예요. 중국 도교가. 우리 민족 옛날 환인 환웅이 내려와서 이 호흡법 가르쳐주면서 요거대로 해서 신선돼서 내가 있던 환인 환웅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비슷하죠, 기독교랑. 예수님이 와서 나 있는 천국에 올라면 거듭나야 돼, 이 육신으로는 안 돼 하듯이 환인 환웅이 지상 천국인 신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곰 호랑이 수준의 사람들을 데려다 가르쳐가지고 뭘 가르쳤냐. 그 호흡법 가르쳐준 게 호흡도 이렇게 하고 그 홍익인간도 하고 다 똑같아요. 하느님, 너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홍익인간 실천하고 황금률 실천하는 게 홍익인간 실천이죠. 호흡해가지고 너 신선의 몸 만들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오면 너희 고향이야 거기로 와야 돼. 이게 우리 민족 고유 신앙이고 철학입니다. 크게 안 다릅니다. 그게 건너간 게 중국의 도교가 된 거예요. 근데 중국 도교는 거기에서 뭐만 취하냐면 홍익인간이 아니라 신선돼서 영 장생불사한다는 거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좀 철학이 빈곤한 도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수준 높은 도교는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만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신선이 좀 천시받는 건 장생불사만 목표로 할 때 천시받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도 근데 신선 사상에 그런 문제점은 있어도. 이 신선론이라는 거는 인간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늘이 우리 몸 안에 개설해 놓은 걸 다 찾아냈을 때 가능한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불교 안에도 그런 신선사상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 있는 신선사상이 밀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밀교도 있을 거예요. 원래 밀교는 본래 맛이 뭐예요? 은밀하게 전수한다고 밀교입니다.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은밀하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는 말씀에는 거듭나야 천국가, 또 어떻게 거듭나요? 이런 얘기는 자세히 안 나오죠.
그건 밀교적으로 아마 제자들한테 전수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모든 종교 전통이 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해당되는 게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에는 영적 육체의 비밀이 더 많이 나와요. 자세히. 그래서 저는 도마복음이 좀 밀교적인 서적이라고 예전에 도마복음 강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불교로 치면요. 밀교 불교거나 또 하나 선불교 같은 거예요. 바로 성령을 찾아. 요 사대복음에 잘 안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성령 만나는 법도 얘기해줘요. 그리고 에너지 몸 만드는 것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요. 칭이나 영화 이쪽에는 도마복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성스럽게 살아가는 일반론에는 사대복음이 강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보편 도덕률에는 사대복음이 강하고 바로 성령 만나게 하고 바로 그 영적인 몸 닿게 하는 데 도마복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까지 넣어서 5대복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제가 볼 땐 제일 공부 효과가 탁월하고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왜? 제가 보편 종교를 철학을 다 연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5대 복음이 만나면 세계 모든 종교적인 핵심 가르침이 다 들어있던 그 안에. 밀교적인 것까지. 선불교적인 것까지. 재밌죠? 그러니까 최상승선까지 다 들어있다니까요. 도마 복음에는. 성령 만나라를 도마 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지 않은 자를 만나라. 오,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누굴까요? 앞뒤 생각 딱 끊어져야 돼요. 태어나지 않은 자를 만나라. 그분이 아버지시다. 이런 신비한 선문답 같은 얘기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도마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선문답도 엄청 날리셨을 거라고. 바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 그 지금 사대복음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뭐가 답이 안 나온지 아세요? 성령은 결국 어떻게 만나는 거야? 결국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이거 모르는 얘기. 부활은 얘도 뭔 얘기니까 하나님이 싸주겠지 하고 얘기할 수라도 있지만 성령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성령 만나는 데 있어서 답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비싼 앰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만날 게 아닙니다. 원래 성령. 그렇죠? 성령 만나려면요. 예수님 가르침 도마복음을 제가 참고해 보면요. 평소에 성령 자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태어난 적이 없는 현존하는 자다. 이런 가르침들이 다 들어 있어요. 선불교적인 가르침도 도마복음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정도 아는 사람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없던 자세한 불교적인 가르침까지 다 줬다고요. 불교나 힌두교의 가르침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를 불러다 만약에 머리에 안수라도 해줄 때 안수의 맛이 다르다고요. 막 신통력 생기라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정도면 지금 영생의 권한이 있는 자면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만 하는 사도들도 안수를 하는데 예수님 장난 아니셨겠죠. 그 성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수리에다 대주면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비우고 계시면 돼요. 오직 그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딱 계시고 이쪽에서 안수해주고 여러분이 모른다만 잘하고 이쪽에서 성스러운 기운으로 여러분 머리를 좀 열어주면 여러분 성령 체험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실 수 있죠. 여러분 몰라만 해도 혼자도 체험 가능한데 예수님이 머리까지 여러분 딱 머리에 기운 좋은 기운 쏴주면서 여러분 생각이 좀 진정되거든요. 그때 딱 정확히 성령 자리에 대해서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요. 지식이 있으셨다면 딱 그 자리 그냥 찾는 겁니다. 그거야 라고. 옛날 선불교 선사들 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세례를 막 몽둥이로 주고 막 이랬죠. 이리 와 세례봉이다 하고 막 맞다 보면 아 머리가 하얘지면서 난 누구고 여긴 어디고 왜 난 맞고 있는가 하면서 딱 아 이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수한다는 게요. 다 이렇게 선불교 조사스님들이 견성시켜주고 다니는 그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걸 거기다 무슨 신통을 바라고 무슨 뭔가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고양돼야 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감정뽕에 빠져요. 자칫. 감정뽕 상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진짜로.
참나에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취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복받쳐, 성령 상태가 막 복받치고 이런 거는 그냥 성령을 만나서 복받칠 수는 있는데, 복받쳐서 성령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는 이미 너무 자신의 꼼수와 판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는 격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쉬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뭔데요? I am. 현존하는 상태예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를 만나는데 거기에 왜 불필요한 장치를 자꾸 찾으세요? 순수하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는 것은 더 머릿속을 맑게 해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서로 딱 정확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잡념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잡념 좀 하지 말라고. 잡념 막아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또 한번 달려보죠. 영화의 문제는 오늘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